우리 아들 잘 하고 있니? 당연하죠. 전 한가정의 가장이라고요. 아이, 그렇구나. 하지만 뭐든지 다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단다. 하나, 둘, 셋, 야!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해야지. 예! 임부장, 또 일을 이딴 식으로 해? 어?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죠? 너? 일단 생긴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게 말이에요. 임대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네, 어? 자꾸 이런 식이면, 어? 내일부터 그냥 나오지 마. 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이 자식아! 에? 부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볼 테니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자네 얼굴은, 자네, 오늘은 아예 얼굴도 들고 다니지 마. 땅만 보고 다녀. 알겠어? 네. 아유, 짜증나 죽겠구만. 그렇게 말이에요. 부장님 너무하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좀 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잉대리님, 부장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 자네는 아까부터 왜 이렇게 용 하는 거야? 이게 다 사회생활인걸요.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부장님 진짜 너무하셔.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야 했나? 모두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실 필요가. 오늘은 먹고 죽는 거야. 에이, 마셔, 마셔. 너도 마셔. 예, 알겠어요. 모두 마셔. 힘드네. 꿀꺽꿀꺽꿀꺽꿀꺽. 에이, 마셔 마셔. 마셔요. 나도 먹고 죽자. 꿀꺽꿀꺽. 잉대님 왜 이렇게 취하셨어요? 꿀꺽꿀꺽꿀꺽. 아이, 그만 드세요. 아이, 많이 취하셨어요. 아이, 진대 사원,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나? 인생은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인생은 돌고 돌다 보면은 지구상의 어린이들 모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네. 어쨌든 난 집에 가보겠네. 에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십시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택부장 못된 놈.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아빠다. 인생은 돌고 돌아. 아빠 오셨어요? 술을 엄청 드셨네. 아이, 여보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새벽 2시야. 아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생은 돌고 돌아. 안 되겠다. 얼른 방에 들어가서 TV 자요, 빨리. 야!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어휴. 아유, 술만 먹으면 아주 그냥. 아유. 난 몰라, 알아서 해요. 레이저 빔. 우와. 아빠가 저렇게까지 말썽을 부리다니. 우와. 아빠도 아빠의 엄마한테 혼나봐야 저렇게 안 할 텐데. 그치만 할머니는 돌아가셨는걸.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할머니. 아이고 리아야, 여기 할머니가 우리 리아 좋아하는 푸딩을 만들어 놨다. 이짜. 할머니, 할머니. 그래. 에이, 여맨이 너, 우리 리아 푸딩 사주라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안 사주고 뭐했어? 에이, 엄마도 참 내가 잘 사준다니까. 우리 리아 많이 먹어. 할머니 짱. 그땐 내가 3살 때였지. 나한텐 착하시고 아빠한테는 엄격하셨는데 할머니. 그렇구나.
그 방법이 있었어. 할머니를 데려오는 거야. 좋았어. 쥐라이몽, 쥐라이몽. 아니, 쥐라이몽, 그게 말이지?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 그렇구나. 할머니를 데려오려면 타임머신이 필요할 것 같아. 아이, 그런 좋은 일이라면 내가 도와줄게. 자, 따라와. 자, 이걸로. 자, 이게 바로 타임머신이야. 자, 그럼 출발한다, 리아야. 오케이. 자, 출발.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자, 도착. 오. 자, 할머니가 여기 아마 계실 거야. 가자. 근데 뭐라고 말씀드리지? 날 알아보긴 하시려나? 글쎄, 아, 너를 알아보실 수도 있을 거야. 아, 갔다 와봐. 나 여기서 기다릴게. 계세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리아 아니니?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어? 할머니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내가 왜 못 알아봐 내 손자를.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게요, 사실 저는 미래에서 왔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 제가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빠 좀 혼내주세요. 엄청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도 포기했다니까요. 그래 그래, 나만 믿으렴 우리 강아지. 할머니 이쪽이에요. 그래. 아이고, 할머니 이쪽이에요. 아이고 그래 그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안에 타주세요. 자, 그러면, 자, 그럼 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아이고, 엄마가 섬 그늘에. 여매나, 우리 아들 얼른 일어나거라. 어이, 누군데 일어나라 말아야. 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엄마? 조금 야단을 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단다. 아,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구나. 아유, 그럼요. 우리 아들 잘 하고 있니? 아유, 당연하죠. 전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요. 아이, 그렇구나. 하지만 뭐든지 다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단다.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무서워. 부장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아이고, 그래, 우리 강아지만이 힘들었겠구나. 저렇게까지 아빠가 우는 건 처음 봐, 쥐라이몽. 그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많이 의지하고 어리광 부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 아빠도 분명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겠지. 그래도 매일같이 힘을 내주시는 거야. 아, 이 시간 좀 보게. 아, 이제 할머니가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야 하실 시간이야. 할머니 고마웠어요. 아니란다. 나도 다 큰 우리 손주 리아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아이, 그리고 고맙단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쭉. 그래 리아야, 너도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슬슬 들어가. 고마워, 쥐라이몽. 그래.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아유 머리야. 아 여보 어제 내가 너무 취해서 그랬나봐. 아유 미안해. 아이 뭐 괜찮아 괜찮아. 아이 그런데 아유 내가 술을 먹고 잤는데 우리 엄마 꿈을 꿨어. 아유 애 생각 나더라고. 아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 아이 조심히 갔다 와요. 오늘도 화이팅 하는 거야.